자, 254페이지에 는첫 번째 예제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스윕을 이용한 예제로서, 어, 일단은 뭐, 가이드라인을 여기 스윕을 하기 위한 가이드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그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 만들기 에서 standard.ipt를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도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원점을 이제 잡기에 보면은 좀 애매한 구석이 많아요. 최적의 정중앙에 제가 원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잡기도 그렇고, 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가 시작하는, 자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원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자 여기다가 프로파일을 그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 일단, 자, 여기다 이 모양의 스케치를 그릴 거니까, 도면상에 보면 정면도이죠. 그래서 원점 항목의 정면도에 해당하는 XY평면의 스케치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스케치 선을 그리고요. 자, 치수 명령으로. 자, 여기에 치수는 532.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132로. 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82라고 여기 R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목각기 명령에 82로 해가지고 이 꼭지점에다가 먹각기를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이 끝났으면은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명령으로 자, 이 선과 이점 끝에 위치하는 평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스케치 프로파일을 그리게 되는데 음, 원 명령으로 114 파일짜리 원과 그 다음에 안에 원은 104.2 파일짜리 원을 이렇게 그래서 프로파일을 완료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윕 명령을 이용해서 자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입 피처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플랜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이가 145에 높이가 16이죠. 자, 그래서, 자, 이면 위에 스케치를 생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원 명령으로 여기다가, 자, 145짜리 원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아, 145가 아니라 아니 제가 도면을 잘못 봤네요 145는 여기는 pcd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는 pcd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175가 진짜겠네요 그죠 그래서 145가 아니라 175로 바꿔줍니다 자그 다음에 3d 모형탭에 돌출명령을 이용해서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요 높이가 16이었죠 근데 요거가 보면은 그 용접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새솔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자,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죠. 16으로. 그죠? 자, 그래서 높이는 방향을 자,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작성했던 이 평면은 필요 없으니까요. 가시성 체크해져서 숨기고요. 자 XY 평면에 스케치를 생성해가지고 이번엔 이 부분을 자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그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파지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그걸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F7 섹션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형상투형 명령으로 이 위에서를 형상투형하고요자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요거 양쪽 거는 이거 따로 그릴게요. 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 요거는 선을 제가 잘못 그렸는데, 다시요.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하고, 자, 여기는 13.5. 그다음에 프로파일이 이렇게 찌그러진 이유는 아까 그 구석 조건 추정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파일을 당겨가지고 그 원하는 이제 형상으로 맞춰버리면 되니까요. 자, 여기는 2.5.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5mm.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5mm. 자,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은 완료가 되겠죠. 자, 이제 회전명령으로 잘라보는데, 이두 개의 프로파일을 한꺼번에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 자른 다음에 이 녀석은 직사각형 패턴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럼 3D 모형탭에 가셔가지고, 자, 회전명령을 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은 얘를 선택하고, 축은 X축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솔리드가 그러니까 지금 허공에다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솔리드 정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솔리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이 솔리드에 영향을 주겠다. 그 다음에 차지 팝으로 돌리시고 확인 버튼을 하면은 자첫 번째 회전 피처가 작성이 됩니다. 자두 번째 회전 피처는 자 스케치 4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을 클릭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회전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그렸던 프로파일과 축은 X축을 그리고요. 자, 솔리드도, 자, 이 솔리드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차집합 해야겠죠? 자, 차집합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스케치 4번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체크해제 하면은, 자, 이거 숨겨지게 됩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어, 보면은, 자, 직사각형 패턴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패, 저기, 포인트 거리가 23.5죠? 그래서 이거는, 자, 직사각형 패턴을 두 번째 한 회전 피처를 방향을 자, X축을 해가지고 23.5로 가도록 합시다. 대신 방향이 반대가 되야겠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진 모양이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처 위에 있는 자, 구멍을 뚫어야겠죠. 그래서 자,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봅시다. 4-9 그니까 러 9파이 드릴이 PCD 145짜리 원으로 해서 4등분된 선을 구멍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윗면에 스케치를 작성한 후그 다음에 원 명령으로 원점에서 145그 다음에 점 명령으로 여기 4분점에 점을 하나 찍고 수직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원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3D 모형 탭에 자, 구멍 명령으로 해가지고 자, 구멍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구멍은 자, 구파이 그리고 전체 관통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렸으면은 자, 원형 패턴 명령으로 피처와 그 다음에 회전축 그 다음에 패턴 개수를 결정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멍 작성도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예제를 작성해 봤습니다